결승전 주심 결국 오심 인정했네요. 아니 이번 월드컵 오심이 있었나? 결승전에? 아르헨티나랑 프랑스랑 뭐 무슨 오심이 있었다는 거야? 에? 무슨 오심이 있었다는 거야? WC 결승전 주심 결국 오심 인정했다. 잠깐만 알림 좀 보낼게. 아니 진짜로 기사가 떴는데? 카타르 월드컵 결승 판전을 놓고 말들이 많다. 결승전에서 승부차기를 당한 프랑스 쪽에서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20만 명 넘는 프랑스 국민들이 재경기를 요청하고 있대.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도 뭐 100만 명이 넘으면은 뭐 재경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약간 가짜뉴스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네. 뭐냐면은 이 폴란드 출신의 마르치니아크? 이 아저씨. 이 주심 아저씨가 메시가 세 번째 골 넣을 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난입했다고 난리였다. 이때 주심은 킬리언 음바페의 두 번째 골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며 증거 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쌤쌤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아이고 100개 우리 스타무빙 장인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쌤쌤이잖아. 음바페 찰 때도 프랑스 선수들이 조금 앞에 나갔는 게 좀 뭔가 과몰입이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경기장이 있으면 이런 상황 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그 골대가 이렇게 있어. 골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뭐 박스가 있고 크게 박스가 있고 여기 이렇게 골키퍼가 있으면 여기 이제 공이 있고 그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조금 들어갔다는 거지. 이게 무슨 영향을 준다는 거야 대체? 어차피 승부차기는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상황? 근데 이게 메시도 이랬었다. 메시 찰 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좀 약간 개입을 했었다. 아,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떤 거야? 아, 골 들어가기 전에 벤치에 있던 그 인원들이 그게 뭔 상관? 아, 필드에 난입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키퍼의 시야에 시선에 약간 신경 쓰인다는 이거지. 그런 거 아니야? 키퍼의 시선에 이래서 약간 좀 뭔가 그런 건가? 아니 실질적으로 뭔가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키퍼의 시야에. 아, 들어가는 순간 12대 11로 친다고? 아,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실효성이, 뭐 실효성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뭐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서 메시가 차려고 할 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에 난입을 했다. 근데 그건 음바페 쪽도 찰라고 할 때 이렇게 발 들였던 선수들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억까다. 음바페도 그랬지 않냐 이거였는데 그럼 이제 그냥 넘어갔어.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주심이 자신의 오심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최근 마르치니아크가 결승전에서 실수를 실토했다고 보도했다. 당연히 이 같은 주장에 주심이 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재경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근데 이게 내용 전달이 잘못된 거네. 아르헨티나의 그 마르코스 아쿠냐의 잘못된 태클 이후 프랑스 역습을 방해했었다. 그게 좀 사소한 실수였다. 어드밴티지를 계속 경기를 속개시켜야 했는데 경기를 중단시키고 옐로카드를 내밀었다는 것이 유일한 흠이었다. 아, 경기를 중단시키고 옐로카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바로 진행을 시켰어야 됐다. 이런 얘기. 이런 큰 경기에서 주심을 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 중요한 것은 결승전에서 이를 제외하는 게 좀 알바노네, 알바노. 그지? 결국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심은 없었다라는 것이다. 킬리언 음바페도 우리한테 훌륭한 심판이라고 했는데 제 경기 뛰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제목 낚시 지리네. 솔직히 저 정도로 깔끔하게 심판 본 경기도 드물지. 뭐 경기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치? 이건 좀 아니다. 그 20만 명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넘어갑시다. 어여여여여. 야 이거 너 야 뭐 씨발 누드 사진을 왜 올리냐. 미친 새끼 아니야 너? 아 저런 거 안 봐야겠다. 나사에서 또 발표한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발견됐다. 근데 외계 행성을 발견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기대가 생기는 거지.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화성 말고도 그런 행성이 있다. 근데 이건 특이점이 뭐냐면은 용암비가 내린대. 밤에는 용암비가 내린대. 그럼 어떻게 지구와 같은 거야? 저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런 나사의 그 발표 특 결국은 실효성이 없어.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 인류는 지구에서 갇혀 살겠지. 이제 뭐 화성에서 뭐 5일 동안 있다 오는 그 스페이스X 프로젝트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제 뭐 화성 그것도 이제 잠깐 관람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여행 갔다 오는 수준? 저런 거 특 실효성 1도 없음. 호날두 커피? 호날두 커피 스타벅두. 오, 재밌네. 요즘 김밥 가격. 야채김밥이 4,000원, 치즈김밥 5,000원, 참치마요김밥 6,000원. 이거는 김밥 가격에 대한 모독이다. 이건 진짜 뭐 김밥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 보통 치즈랑 참치는 가격이 동률이어야 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뭐 이상한데? 라면 5,000원, 순두부찌개 10,000원, 오므라이스 12,000원. 헐. 김밥 천국이야 여기가? 관광지 같은 느낌이겠다. 관광지에 있는 데는 이렇게 팔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가격이 되게 이제 좀 저 비싸게 받는 그런 관광지도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도 은근히 비싸게 내가도 팔더라고. 모르긴 몰랐는데 최저시급도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님? 최저시급이랑은 아직까지 관련 없을 것 같아. 천천히 올리지. 갑자기 이렇게 최저시급 올렸다고 확 올리진 않을걸? 그것도 약간 어떤 그 담합이 있어. 어떤 협회 같은 게 항상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협회가 있어, 항상. 언제부터 올리자 해가지고 일단 미리 통보는 하는 거야. 국민들한테 충격받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깽판 치지 마세요. 하면서 올리겠다고 한마디 하고 나서 공표하고 나서 그 뒤로 올려. 보통 그래. 가격 올라가는 게.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막뭐 300원 내지 막 500원 올리고 막 이런 저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김밥 가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계화돼 있어가지고 확 올리진 않아. 앞번호판을 단 이제 앞번호판 달자는 얘기가 되게 많아. 그 바이크에다가 그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였나? 그죠? 예. 앞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들이 멋있는 자태. 이걸 왜 달게 하냐면 자동차는 앞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과속 카메라에 찍히잖아. 그래서 과속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바이크 같은 경우는 앞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앞번호판을 바이크가 다는 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를 앞뒤로 놔. 그래서 뒤에도 찍히고 앞에도 찍히게끔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속 납부를 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분분해. 앞번호판을 시행해야 된다. 아니다. 뭐 카메라를 미국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아무튼 앞번호판을 탄 오토바이의 멋있는 자태. 일단 이건 전부 다. 나잖아. 어머, 나잖아. 진짜 합성 퀄, 씨. 근데 앞번호판을 이게 웃긴 게 정책상 이게 인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시행을 했었고 해가지고 이제 죄다 그렇게 해서 바이크 회사에서 이렇게 하게끔 나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바이크를 뭐 레저용이건 뭐 배달용으로 타건 타는 사람 많은데 바이크 종류가 뭐 워낙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할리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달수 있겠지. 근데 이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겠어? 어떻게 할까 과연? 전국에 갑자기 이제 바이크 앞번호판 의무화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앞번호판을 꼭 다셔야 됩니다. 앞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뭐 정비소라든지 이런 데 가지고 달아야 된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면은 달겠지만 달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 바이크들은 정부에서 그건 이제 법적으로 법이 바뀌기 전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 앞번호판 자체를 달수 없는 구조의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앞번호판 하면 딸배들 앞에서 사진 찍고 신고하고 딸배헌터 딸배들이랑 지은 뒤에 싸울 듯.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바이크 안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크게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제 뽀삐만 해도 달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갖고 이 부분도 뭐 이렇게 달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안 나와, 구조상. 그래서 달 수가 없어. 그리고 바이크 회사에서도 그런 구조를 변경하게끔 우리나라 이제 뭐 인도에는 인도 바이크 회사가 따로 있어. 로얄 엔필드라고 인도는 그런 바이크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근데 뭐 다른 바이크 회사에서는 굳이 해주겠냐고. 공정을 바꿔야 되는데 전국에 똑같이 나가는 바이크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 이런 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네 바이크를 갖다가 공정을 바꿔갖고 그렇게 해서 내겠냐고.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법을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알바노 누칼 협 나올 줄 알았어. 누가 바이크 타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고 그말 나올 줄 알았어.
카메라를 앞뒤로 설치하는 게 맞지. 그치? 난 그거 찬성이야. 난 그거 찬성이야, 진짜. 많은 바이크 사고들이 보면은 죄다 과속하다가 불법 유턴 차량에 치여서 죽는 경우가 많아. 이게 불법 유턴하는 그런 화물이라든지 이런 포터 트럭에 옆면에 처박으면은 온몸이 부서져요. 아무리 안전 장비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예. 무튼 넘어갑시다. 라면 한 개로 겨우 버텼다는 여성 래퍼 반응. 래퍼들이 가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플렉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좀 그런 경우 많잖아.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은 그 어려웠던 내가 이만큼 역경을 딛고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 이 여성 래퍼 같은 경우는 라면 한 개로 겨우 버틴 여성 래퍼. 라면 한 개로 겨우 버티던 때 내일 모레 점심은 국힙으로 해. 시간당 한 개. 시간당 한 개. 무슨 링거 꽂아놨노. 하루 24개 개꿀띠. 게이야. 돌았노. 라면 무서운 음식이네. 내일 모레 뭐 먹을지 벌써 결정했노. 황제라면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다 먹으면 공짜 전보라면 이런 걸로 버티지. 다 먹으면 공짜 전보라면 그거 세숫대야 같은 거 존나 큰 저기에 돼가지고 많이 먹는 사람들이 먹는 그거잖아. 라면집 같은 데서 약간 좀 이벤트식으로 해놓는 그런 마케팅이잖아. 근데 와 씨. 팩트. 라면 한 개로 하루를 버텼다고는 말 안 했다. 라면 하나로 10분씩 버텼나. 라면의 한 개를 실험. 댓글 보고 국힙이라고 한 거 알았네. 당연히 국밥인 줄. 라면 먹고 국밥으로 버텼다고. 존나 웃기노. 와. 아, 존나 웃기네. 척추가 아작나는 머리 감는 자세. 아, 보통 1번 아님? 1번 국룰인데? 아니, 이거는 되게 예시가 잘못되지 않았어? 이렇게 뒤로 하면은 목이랑 이런데 다 흘러가지고 온몸이 젖고 빤스까지 다 젖을 텐데 샤워할 때는 이렇게 하지. 샤워할 때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맞고 할 텐데. 아니면 이제 조금 샤워부스가 요즘은 이 호수로 돼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통 이제 요즘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잖아요. 모텔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딱 물 나오는 거 바꿔가지고 딱 돌리면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뭐라는, 이게 뭐 허리 잘못된 머리 감기 자세가. 머리를 왜 감노? 키우 천연 에센스인데 아깝잖아. 고개를 숙이는 만큼 목, 허리에 받는 하중이 커지고 머리 쪽으로 혈액이 쏠리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눈, 안압을 높여서 녹내성 환자의 증상 악화. 위기탈출 넘버원 급인데? 지금 위기탈출 넘버원에 수많은 죽음의 사례들이 있었지만 머리 감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 감다 죽은 사람 없을걸? 그치?
아, 이건 위기탈출 넘버보다 더 큰데? 2승 탈출 넘버원. 바로 90도로 숙여주고 머리 감아줄게. 조랄과 악특 99% 하고 해오던 게 문제라고 함. 이런 건 많이 TMI죠.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거 특, 진짜로. 해오던 거, 항상 하던 거, 국룰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함. 말이 안 되지. 나는 그걸 보고 존나 웃기더라. 탈모 관련으로 그런 글이 떴는데 너무 팩트라. 이 글 개웃겼어. 탈모의 관리가 필요 없는 이유, 리얼. 서울역 노숙자들 머리 안 감고 맨날 술 먹고 길에서 널브러져서, 자도 머릿숱 많은 노숙자들 많은 거 알지? 관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님, 그냥 해탈해라, 수고. 노숙자들 중에서 풍성충 되게 많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유전인 거야. 유전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과학, 그 뭐야, 의학 관련돼 있는 그런 글들도 뭐 암을 예방하는 방법, 물론 예방하는 데는 되게 좋겠지. 그런 생활 습관을 들여가지고 오랫동안 해오면은 해올수록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지. 근데 지금 당장 그동안 그렇게 내팽개쳐 놓고 살았는데 당장 내 생활 습관을 바꾼다 그래서 안 걸릴까? 사람들은 거기서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사는 거고. 그리고 그런 댓글 보면은, 그런 글에, 그런 댓글들 보면은 되게, 아, 맞지, 이게 맞아 하면서 자신을 위안시켜. 뭐냐면은, 웬만한 이제 그런 뭐 병, 이런 그 사람들이 걸리기 힘든 그런 큰, 그런 병들은 유전이다. 담배 하루에 막 한 갑씩 피고, 뭐, 몸에 안 좋은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오래 살 사람들은 오래 살고, 빨리 죽는 사람들은 빨리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댓글이 달려있으면은,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위안 삼고, 휴! 이러고 그냥 쭉 사는 거지, 뭐. 그런 글들 특이야, 진짜. 유전이 깡패야.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는 게 가장 큰 거지. 맞아, 맞아. 팔자야, 팔자. 나도 유전이 크다고 봐. 근데 하나, 근데 키는 좀 극복 가능하지 않음? 엄마 아빠가 개 작은데 아들이 막 190 이런 경우도 있나? 근데 아까 맞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장판을 엄청 그 키우려고 해가지고 메시 같은 경우도 되게 그랬었대. 막 되게 막 비실비실했대매. 성장판 막 주사 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제 막 엄마 아빠의 키를 넘겨서 단신 집안에 장신인 그런 자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되게 불합리한 게 엄마 아빠가 존나 커. 엄마 아빠가 막 190, 180이야. 막 배구 선수 집안, 농구 선수 집안이야. 근데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막 키가 작다고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 아, 자식 키가 잘 안 커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아빠는 190인데. 자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180밖에 안 됐다고 해가지고 막 약간,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약간 얘가 190, 2m 안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그런 케이스가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유전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맞아, 트럼프 아들내미 글마 2m 넘기지 않았냐? 195인가 그러지 않아? 20살도 안 됐는데. 맞아, 피부도 유전자고. 동방신기 그 영웅재중이 그랬잖아. 자기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폼클렌징 이런 거 써본 적이 없다고. 물로만 세수했다고 항상. 그럼 화장은 어떻게 했냐? 화장 지우는 거 그냥 지우고 나서 물로 세수하고 나서 그냥 그러고 잤다고. 저 역대급 기만이지. 역대급 기만이지, 진짜. 그랬었대. 다
다음 또 볼게요. 말할 거리 없는 이런 자료들은 그냥 넘길게. 2023년 1월에 시작하는 드라마 법전. SBS에서 나오는 드라마네. 법전. 이선균, 문채원 주연의 법전. 뭐 내용에 대한 건 없고 그냥 이제 새로운 드라마들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근데 이제 공중파에서 나오는 이런 드라마들은 눈이 안 가는 것 같아. 확실히 티빙, 넷플릭스, 뭐 디즈니 이런 데서 제작해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돼. 일단 웹툰 원작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웹툰 원작 했으면 몇 개 안 됐어. 뭐 그 김수현 주연의 위대하게 은밀하게 뭐 약간 이런 맞나 제목? 그런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뭐 나올 게 되게 많다고 하더만 올해도 재밌는 작품들 되게 많이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나오는 것들만 해도 그 어디 채널이었더라? 지무비? 지무비 채널에 보니까 재밌는 거 존나 많이 나오더만. 앞으로 기대되는 작품들. 지무비 어딨노? 여기 있다. 앞으로 나오는 게 지금 몇 개냐면은 이가는 작품이 기후 옷을 만들어 서로 간의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서투를 그리고 있는 SF 영화라 하는데요. 부산의 반도 지옥. 요거 이제 독특한 소재로 뭐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AI가 막 나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SF 장르가 사실은 굉장히 불모지야. 알잖아. 얼마 전에 그 타짜 영화를 냈던 그 대박 그 천만 감독 그 감독님이 만들었던 외계 플러스 인도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크게 반응이 없었잖아. 승리호도 뭐 그렇게 뭐 좋은 평을 받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붐이 일어나진 않았잖아.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SF 장르가 우리나라에선 진짜 되게 불모지가 되는 건데 이게 또 정이라는 하는 이제 뭐 드라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고요의 바다도 사실은 뭐 망했고. 그리고 이제 승부. 이거 되게 기대되더라고.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바둑왕 이창호가 제자고 그러니까 스승이 이병헌 제자가 유아인 조훈현 구단이 이창호 제자를 키워냈는데 나중에 청출어람이라 그러지 실존 인물들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게 바둑 드라마인데 누구한테도 질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제자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거 굉장히 핫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제자와 맞붙는 그런 승부. 일단 이병헌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독전2가 나온대. 독전2. 독전2는 솔직히 이제 막 난 솔직히 독전1도 그렇게 막 재밌는지 몰랐어.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 물론 뭐 연기 잘하는 연기파 배우들 다 모여가지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흥행률은 있었지만은 독전2는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막 서영락 대리, 그 차승원 성대모사도 많이 하고 좀 재밌는 그런 장면들은 뭐 몇 개 있었지. 딱 킬링타임 정도? 맞아. 류준열은 안 나오는 것 같아.
감독이 이제 뷰티 인사이드 감독님이 나온다네. 어, 그 제작하는 거라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연 길복순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이제 DP 시즌 2. DP. 디피는 진짜 명작이었던 것 같아.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우리 제로콜라님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드라마 좀 많이 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랑 공감대가 많이 커지면 그때 드라마 티어 정리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어. 드라마 티어 정리 한번 해볼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거. 어. 그런 콘텐츠. 어. 아무튼 DP. DP 시즌 2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트홈. 스위트홈도 나와요. 어. 스위트홈 웹툰 원작이죠. 그리고 다음 영화가 살인자 이응난감? 뭔 영화야? 어. 살인자 이응난감. 마동석 나오고 이희준 나오고. 어. 그다음은 이제 정신병동에 살아요. 아,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최우식, 손석구, 이희준. 와, 너무 많이 나온다, 영화, 드라마가. 그 다음에, 마이네임이랑, 저, 뭐야. 인간수업 만들었던, 김진민 감독의 신작, 종말의 바보. 백두산이, 아니구나. 백두산 아니고, 미안합니다. 지구와 소행성 충돌까지 200일이 남은 상황. 그니까, 그, 룩댐업이었나? 룩업댓이었나? 그, 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고, 저, 초어 캐스팅의 넷플릭스 영화 있잖아. 돈 룩업. 어, 룩업댓이 아니라, 돈 룩업 같은 영화인데, 이제 한글판인 거지. 한국판인 거지. 어, 돈 룩업 한국판. 지구와 소행성 충돌까지 200일이 남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남은 200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야.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그런 상상인 거지. 어쩔 수 없어. 이건 이제 이미 정해진 엔딩이야. 어,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지. 벌써부터 채팅에 섹스 존나 해야지 하는데 그렇지. 섹스 존나 해야지.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누구나 할 법한 상상인데 일단 뇌에 약간 그 저 정액밖에 안 든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또 하겠지. 어, 생무새 또 나왔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성 크리처라는 작품인데 조선시대에 이제 좀비가 창궐한다는 내용의 경성 크리처. 배우진들도 뭐 많네요. 박서준, 한서희, 수현, 김혜숙, 조한철, 위하준. 근데 이건 이제 그 경성시대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광복시절 대한민국에 괴물이 출현한다면 광복시절 때 그죠? 조선시대가 아닌 조선시대 그 좀비 나오는 드라마는 저거잖아요. 그 넷플릭스에서 그건 벌써 이제 시즌 2 꽤나 많이 나왔는데 전지현 나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킹덤 재밌더라고. 킹덤은 진짜 띵작이야. 띵작 킹덤은 재밌더라고. 아무튼 경성 크리처.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온다는 거.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2가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나 흥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죠? 예.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답니다. 2023년에 프론트맨 이병헌, 딱지남 공유, 그리고 머리를 약간 옛날 김장훈 아저씨처럼 핑크색으로 염색한 붉은색으로 염색한 이정재 아저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대요. 서바이벌 1이 시즌 2는 좀 더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제 그게 나온다는 거지. 좀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나온다. 그런 내용. 프리퀄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야, 이정재 배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제 좀 있으면 그 스타워즈에도 출연했다고 하던데, 되게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건 뭐 스타워즈 시리즈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스타워즈가 별로 인기가 없지만 외국에서 스타워즈는 어떤 급이냐면은 태조 왕건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라 급을 나눌 거뭐 표현이 힘들어. 스타워즈 자체가 워낙 그 방대한 세계관에 정말 수많은 팬들이 있고 그 조지 루카스가 이제 그 만든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저 그게 가치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정말. 자, 다음이 이제 또 지옥. 지옥 2. 지옥 시즌 2. 예, 요거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지옥 시즌 2. 지옥은 조금 뭐 그럭저럭 볼만했던 것 같아. 근데 약간 개연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조금 있다. 예,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 2.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 2. 요건 아예 안 봤어요. 나안 봤어. 나는 이저학그 뭐라 해야 되지? 학원물? 나 요게 좀 싫더라고. 고딩들 나오는 거난 제일 싫어해. 왜냐면은 뭔가 좀그 특유의 클리셰라고 해야 될까? 약간 중2병 걸린 새끼들이 많이 나오고 뭔가 현실성 없는 고딩을 그린 느낌이 좀 많아갖고 나는 좀 사실 웹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학원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웹툰을 안 보긴 하는데, 좀 그렇고, 지금 우리 학교는, 지우학, 그리고 소년심판 시즌2도 나온대요. 소년심판 시즌2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 마케팅 자체를 안 했다고 해요. 예, 뭐, 어디다 뭐 광고도 한 것도 아니고 마케팅을 막 크게 한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 엄청난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이성민 아저씨도 나오고. 다음은 이제 대홍수. 재난 블록버스터인데 대홍수다. 이게 해운대 같은 느낌이려나? 대홍수. 이제 얘는 2024년에 나온답니다. 지구 전체가 잠기는 지리는 클라스. 뭐 CG도 많이 발전을 했고, 아무튼 김담이랑 박혜수 배우랑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이 이제 기생수. 이제 일본 애니. 예. 손가락 막 갈라지면서 여기서 눈깔 튀어나오고 하면서. 외계인이 우린 저 사람의 몸에 잠식해갖고 요거 이제 영화도 있지 않아요? 일본 영화? 근데 그거 재밌게 봤었어. 기생수. 팬층이 좀 있죠? 기생수. 그리고 다음이 이제 뭐 닭강정. 요거 존나 소재 특이하더라. 약간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 다른 영화 나올 때는 크게 흥하지 않고 쪽박을 많이 찼던 그 배우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싶은 드라마. 류승룡 배우 나와요. 예. 뭐 필모를 보면은 이제 막 되게 비중 있는 느낌이 많이 없었 좀 흥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 근데 코미디 영화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진짜 재밌는 그죠? 극한직업에서 전에까지 필모가 완전 계속 망하다가 막 손님이라든지 이런 영화들 근데 코미디 그 작품의 그 비중 그 배역만 맡으면은 항상 흥하는 예 그리고 이제 안재홍 김유정 나오는데 이제 뭔 내용이냐면 존나 골 때려 딸이 닭강정으로 변하는 거야 아니 이런 웹툰이 있어 아니 나 씨발 웹툰 안 봐갖고 모르겠네. 아니 존나 골 때려. 닭강정으로 변해버린 딸을 찾기 위한
아빠의 고군분투를 그린 그런 뭐 저기라고 해요. 예. 웹툰 원작이라고 하는데 뭐 물론 뭐 저 얼마나 재밌을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예. 자, 그 다음이 이제 강풀 작가 히어로 액션 웹툰. 이것도 이제 웹툰 원작. 예, 무빙. 무빙.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었고 그랬는데, 무빙. 뭐 약간 좀 어떤 능력을 얻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벌어지는 그런 것 같아. 무빙.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이 아시네. 그 다음에 하이브라는 이제 웹툰 원작의 또 예, 드라마가 나오네요. 하이브 뭔 내용이야? 뭐야? 뭐 개미 새끼 왜 나와 이거? 아무튼 여기서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고 비중 있는 역할이 이 개장수라고 하는 이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마동석 배우가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예, 나 이거 몰라. 웹툰을 봤어야지 뭐. 이거 뭐 딱 보니까 아포칼립스 같은데 그지? 아, 곤충이 나온 이거 그거구만. 지나치게 높아진 지구의 산소 농도로 인해서 곤충이 존나 커지는 거지. 옛날에 그 무슨 시대라고 하나? 선사 시대? 옛날에 그 공룡 막 살아있던 그런 시절에는 잠자리도 씨발 막 이만하고 바퀴벌레도 막 이만하고 그랬었다고 해. 그죠? 예. 그런 거를 이제 그 대입을 시켜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네. 하이브. 산소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개미가 존나 커지네. 야, 이건 좀 진짜 실사하면 존나 재밌겠다. 이거 뭔가 좀 끌린다. 하이브 웹툰도 되게 재밌나 봐. 아까 내가 하이브 모른다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야, 이걸 모른다고 이걸 안 봤다고 코트야? 이러는데 이거 실사되면 존나 재밌겠는데? 뭔가 크리처물은 예전에도 영화 그 뭐였더라? 거미 같은 거 막 존나 크게 해서 나왔던 거 있었잖아. 안개 짙어서 그 저예산 영화. 그런 영화들만 봐도 크리처물은 항상 재밌었던 것 같아. 미스트 같은 그런 거. 바퀴벌레도 무지하게 커져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겠네. 크리처물. 재밌겠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러브캐처 뭐 엄청 많이 나오는구나.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방과후 전쟁활동. 수능이 얼마 안 남지 않은 학생들이 봉사 대신에 총 들고 미생물들을 죽여가지고 점수를 획득해갖고 뭐 약간 뭐 요런 내용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진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재밌다고? 야, 다들 웹툰 엄청 보는구나. 나는 마지막으로 본게 신과함께였으니 이거 원. 진짜 나 개 틀딱이다. 신과 함께, 그리고 무한동력, 그리고 저 뭐냐, 그 죽음에 대하여. 이런 것들 좀 보다가 갑자기 막 유료화 되더라고. 그러면서 막 바뀌길래, 놔버렸지, 거기서. 그러다가 랄프가 하도 같이 살 적에, 자꾸 그 막 웹툰 이거 꼭 보라고 겁나 추천했던 게 이제 나 혼자 레벨업 보다 보니까 약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 유치한 거를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보다 보니까 조금 볼만하더라고. 그래서 요런 맛에 보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공감은 하는데 계속 보고 싶진 않은. 근데 그걸로 인해서 랄프가 이제 그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걸 이제 나한테 추천해 줘 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계속 이렇게 보다가 뭔가 다른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뭐냐면 이제 옆집 누나. 아, 옆집 누나였나? 피자를 시켜 먹다는 보셨나요? 그리고 집 그리고 뭔 집주인 딸내미인가? 그거랑 예. 그런 거 많이 보게 되더라고. 오히려 이게 안 나오니까 일주일에 뭔가 휴재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 번 나오는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휴재도 하고 막 그러길래
뭐볼거 없나 해가지고 또 보다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 좀좀 좀 봤지. 잘 그리더라고. 작화가 참 누나 좋더라. 이용재요. 동네 누나, 옆집 누나가 아니라 동네 누나랑 그래도 집주인 간단해지는군요. 집주인 딸내미. 요런 거좀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씨발 수요층이 있구나.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처음 접했을 때는 불끈불끈해지더라고. 왜냐면은 되게 자극적으로 잘 그리더라고. 수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빛나게 약간 이렇게 해놨더라고. 허옇게 해가지고. 와, 근데 이런 수위가 대한민국에서 가능해? 야, 웹툰이 미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싹다 봤던 것 같아, 진짜. 그 이후로 웹툰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뭐였지? 뭐였냐? 아, 그 이름이 덴마? 덴마인가 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고 뭐 그렇게 최고의 뭐 아무튼 약간 미드에서 추천하면은 브레이킹 배드를 추천하듯이 웹툰 근본 작품 하면은 꼭 나오는 게 덴마래. 그래가지고 그림체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별로고 뭔가 몰입도 안 되고 뭐 이게 뭔 재미야? 그치? 참고 몇 화까지 보면 거기서부터 미친데. 근데 언제나 몽글몽글해지는 얘기했지만 시간차가 난 점프하네. 재벌집 막내 아들도 3화부터 존나 재밌어진다고 하고 참고 보라고 하는데 나는 참기가 싫은 사람이야. 언제 재밌어지는 거야? 이런 계속 보다가 안 되겠더라고. 아, 씨발, 내가 왜 참으면서 봐야 돼? 안 봤어. 그러니까 뭔가 나는 항상 비주류 같아. 보면은. 그랬어요. 아무튼 웹툰 원작으로 한 이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이 많이 이제 그저 드라마 시장에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나중에 드라마 월드컵 한번 해볼게요. 월드컵이 됐건 아니면 티어 매기기를 하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